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의 수혜주가 무엇일지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일단은 지난 화요일에 많이 올랐던 티플렉스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은 약간 엇갈리는데요. 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의견, 비철금속 가격 상승 기대감으로 티플렉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아니다. 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멈출 것이다라는 의견, 상반된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티플렉스 과연 오늘은 어떨지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은 뭐 대선 결과 많은 뭐 언론과 뭐 많은 분들의 관심이 아마 있으셨을 겁니다. 일단은 화요일 날 많이 올랐던 티플렉스를 보고 두 분이 또 오늘 특별히 윤석열 당선인의 수혜가 될 수 있는, 정책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대안주도 가져오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기대가 되고요. 어떤 종목 가져오셨는지. 일단은 티플렉스부터 좀 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김 대표님이 먼저. 네, 일단 뭐 스테인리스 뭐 스틸 제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화요일 날 이제 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스테인리스에 들어가는 이제 니켈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네. 관련된 이제 실적이 좀 개선될 거다라는 이제 기대감 때문에 좀 큰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니켈 가격이 지금 3월 4일 날 29,000달러에서 뭐 지난 화요일 날 81,000달러까지 뭐 급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80% 급등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급등세다 보니까 이제 관련돼서 좀 실적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에 따라 실적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특히 뭐 최근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뭐 두드러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뭐 원자재 관련된 그런 기업들에 대한 관심들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그 스테인리스 사용,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경기가 좀 회복이 되면서 스테인리스에 대한 이제 사용처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 티플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본강 산업이라고 해서 이제 그 스테인리스를 좀 이제 정제해서 그 관이 아니라 그 안에까지 꽉 차 있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걸 그 가공을 해서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경기가 회복하면서 이 관련된 그 산업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전방 산업에 대해서 좀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전기 전자나 자동차, 조선에 대해서 이제 많이 납품 각종 부품을 이제 이런 본강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관련 분야에 대한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또 하나가 이제 환경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폐수나 공기 오염 같이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강한 내성을 갖고 있는 그런 뭐 스테인리스 스틸이기 때문에 관련 수요가 좀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티플렉스 일단은 임순재 대표님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예상을 하셨는데 김민수 대표님은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꾸셨습니까? 네, 나온 이제 미국 시장의 동향을 봤었을 때 아, 미국 이게, 시장의 동향을 봐서 네, 이게 원자력 쪽으로 해석하면 긍정적인데 네. 실적과 관련된 특히 이번에 니켈 가격의 상승과 또 급락이 지금은 이제 거래 중지 상태죠. 그쵸. 이쪽이 제기되면 급락이 될 걸 생각했을 때 약간 복잡한 국면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생각되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같은 쪽에서는 하락 쪽으로 무게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낙폭이 크면은 오히려 원자력 쪽도 부각될 수 있겠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어떻게 니켈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 스테인리스 판매 가격도 인상될 것이다 라는 관점 쪽에서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하지만 이쪽에 들어가는 전방 산업을 보게 되면 기계, 선박, 플랜트, 반도체 이런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기 민감 섹터 쪽으로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런데 이 원전용 스테인리스 밸브 같은 경우가 국내 상장사에서 유일하게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번에 윤석열 당선인의 네. 얘기했던 이제 원자력 관련된 쪽이 다시 부흥을 일으키게 되면은 네. 그에 따른 또 수혜로도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조금 복잡한 국면이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주가가 오른 만큼 차익 매물이 우선이 아닐까라는 쪽인데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네. 작년 영업이익이 168억, 한 250% 증가를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기조도 계속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혹시 낙폭을 키운다 그러면 또 한번 볼 수는 있는 자리가 아닌가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실적이나 뭐 원자력과 연관되어 있는 이런 이벤트 모멘텀들은 너무 좋은데 좀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으로 김민수 대표님은 오늘은 조금 살펴보자,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일단은 두 분이 엇갈린 의견을 주셨지만 앞으로 T플렉스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일지 추가적인 앞으로의 움직임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